비록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우리의 가진 건 모두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병이어 작은 어린아이가 드린 모든 것,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명이 먹이고도 남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 드릴 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또한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빈마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초유화평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초유화평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빈마음 되기를 원하며 초유화평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손에 쥔 것이 아직도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우리가 가진 지식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지식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가진 것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빈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빈들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였지만 그 작은 아이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5천명이 먹이고도 남은 큰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여 미쁘게 여기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 문을 열어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지체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초유화평교회 이제 앞으로에 나아갈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애굽에서 섬겼던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것 아버지 하나님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여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거처할 곳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여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에 아버지 하나님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하며 아버지 능력을 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하평교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세우신 목사님의 영육까지 강건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말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아버지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 되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이제 따르는 무리들 아버지 하나님여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복되고 복된 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이를 아버지 하나님여 막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아버지 하나님여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고난 뒤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여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여 소망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아브라함을 믿어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삭을 믿어주셨듯이 야곱을 믿어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이제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계보에 속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믿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여 장미꽃길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여 기쁨의 길 복된 길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순종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치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합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염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고민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일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에 아버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비록 어려운 길일지라도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가정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복 주시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피로 씻어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형통하도록 주님 때마다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 지혜와 명철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선도하며 리드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으로 아버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눈을 들어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이제는 아골골짜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고 보호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앞에서 상을 받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여 승리하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날선 검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쪼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비록 작지만 아버지 하나님 비록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말씀이 흥황하며 평안하며 전전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시길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말이 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때가 아니 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메리아를 부르며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 이가 아프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성경신학 선지자의 기름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온전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자리 모여 예배를 합니다. 주님 이들 위해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점심도 아주 잘 먹고 이제 힘차게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천국 잔치거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언가 하니 사무엘이 그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부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라고 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선지자. 그게 누구라고요? 사무엘. 그 사무엘은 왕을 몇 명이나 기름부었죠? 두 명이나. 누구와 누구? 사울과 다윗.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지자 시대로 들어오겠느냐? 왜 선지자 시대로? 선지자 시대로 들어오게 한 이유가 뭘까? 예? 사사 시대 때 출애굽을 지킨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각기 제 속인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들에게 니들 그렇게 싸우다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니들은 멸망길로 가게 된다. 이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 그래서 이 사람들 선지자를 게랄드 보스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선지자를 획기적 상승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획기적 상승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좀 월어를 보니까요, An Epochal Onward Movement라고.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거는요, 하나의 운동이었어요, 운동. 이 사람이 어디 고정된 교사일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은 또 학원식의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대와 역사에 대해서 니들 회개치 않으면 멸망당한다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무브먼트였어요. 획기적인 상승운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 이 영어로 하면 an epochal an epochal epochal an epochal 그 다음에 onward movement. 위를 향한 거죠. 그 다음에 movement.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 하나의. 그러니까 역사를 뒤집기 위한 그 운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한 역사가 있으면 그 다음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여기 있어요. 사사기라고 하는 혹은 그 사무엘상에서의 죄악된 세상. 요거에서 다윗 왕가 이후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 그 신정 통치 회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승운동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뭐냐면 다윗 왕가 때 또 누굴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구원을 높이시며 누구를 얘기해요? 메시아를 얘기해요. 메시아.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이제 언제부터 이 하나님이 이런 운동을 펼치셨느냐? 이걸 신정통치 운동이에요. 신정통치.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그 자기의 아성을 쌓으려고 하고 뱀이 꼬밀 때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네? 그 너도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라보는 게 메시아이다, 메시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 한 운동 뭐냐? 이거 빨간 글씨 써요. 중요하니까. 이게 뭐냐?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왕국 형성 운동을 했다. 왕국 형성 운동을 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이 선지자들은 그 신정의 경호자들 역할을 했다. 경호자들. 신정의 경호자들. 가디언스, 가디언스. 경호자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원래 창조 질서의 그 시대 그거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구현되도록.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자유예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세계는 자유 개념이 완전히 달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요, 신자유주의라는 생각은 뭐냐면은, 냅두는 거야. 시장원리에. 그러면 시장의 시장원리 뭐예요? 돈 가진 사람들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잉여가치를 막 남겨먹으려고 금융자본, 건설자본, 이게 손잡아가지고, 여러분 옛날 전세자금 대출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 금융자본 돈 꺼서 이자 먹고 살고. 그리고 건설업자들은 어차피 분양단 될 거 전세자금이라도 대출해줘가지고 어떻게든 때우고. 그리고 가격 올리고. 고집거리 하다가 이제 엉클엉클 해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차 탄 거예요, 그게. 투기꾼 다 빠져나갔어요. 값 싹 올려갖고 싹 빠져나가고. 그, 저, 뭐, 젊은 애들, 야, 이러다 더 올리면 어떡하니? 나 불안한데? 2억짜리, 옛날 2억짜리 아파트가 왜 10억이 넘냐고. 그러면 그거 떨어질지 몰랐나?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 이 땅에 막 그 사람들은 탐욕이 어디다, 탐욕. 아주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나비라고 했어,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했어, 나비. 현지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대언자예요. 대언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언자 그러면 보통 선지자 이제 이렇게도 부르고 예언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딱 봤고 임권사님 내일 동쪽으로 하면 귀인이 올 텐데 그 양반을 만나가지고 짤짤이를 하면 그 짤짤이 하다가 그 하나당 100억씩인데 200억 부를 거야. 그 진짜 간다? 아, 우리 양 목사님 영권 있고 아, 뭔가 이 푸닥거리도 잘하시고 아, 뭐, 그럼 이제 뭔가 힘 있는 사람 얘기 듣고 가서 또 분수가 짤짤이를 해. 네? 그게 사람들이 약한 부분.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되는데 원래 자유 하나님은 스승 있는 자 자유였어요. 그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가변성을 허락하셨잖아요. 불순종할 자유와 순종할 자유. 근데 우리가 불순종했고 타락했고 죽음이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뭐라 하냐면, 어떤 한 시대 범죄를 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인간 탐욕에 경고를 하고 그 다음 세대 얘기를 해. 다윗 시대로 가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 세대 얘기를 해.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예언자고. 응? 우리 이은영 부채권사님, 내일 로또를 사면 20억을 벌 거다. 그건 또 진짜 우리가 푼수같이 막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가 사. 근데 우리 이은영 같은 사람은 안 사. 응? 근데 사람들 그게 약해. 그게요. 노예근성이라고 그래요. 노예근성. 남의 강력한 지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신정적 원칙에 그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3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귀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여 맹렬을 외지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봐봐요. 패역한 자식들. 여기에 이제 신정통치 반신정통치를 하고는 패역한 자식들은 패역한 자식들. 이 패역한 자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사야 30장 1절부터 5절이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화이트지 이들이 개교를 베풀어 아주 막 영특하고 머리도 좋고 남을 후려치고 처먹고 사기 처먹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말미암지 않아요? 에? 나로 말미암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잖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의 죄를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대. 지금 성령으로 하지 않대. 그게 패역한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백성이 뭐냐? 하나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뭘 갖고 가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 거 아니야. 그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자, 그리고 이사야 30장 2절로 넘어가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자, 바로의 세력 안에서 강해지려고 한대요. 응? 강해지려고. 그리고 강대국 애굽에 가서 빌붙으려고 한대. 응? 근데 그게 뭐냐면 2절 끝에 봐봐요. 나의 입에 묻지 않았대.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대국지요. 그 다음에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의 세력은요. 역사 이래 계속 이어지는 강대국을 메요. 초강대국. 이때 애굽이 전세를 지배했잖아요. 초강대국. 이게 폐역한 자식들이란 거예요. 응?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우물 퍼먹고 하던 그 순박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보니까 막 그냥 웬 군대가 잔뜩, 그 일제시대 때, 웬 군대가 잔뜩 들어와가지고, 그냥 칼 차고, 수업 시간에 막 뭘 같이 하고 지켜보고, 교회도 예배 시간에 칼 차고 딱 순서했어갖고, 출애굽기를 설교하면 잡아갔대요. 금서에서 금서.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금서라고 썼잖아요. 그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일제 시대 때 배운 거야. 만약 출애굽기 1장 봅시다 이렇게 목사님만 잡아가 버렸대.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민족 해방 운동 사상을 심어준다고 해서 그랬대요.
이스라엘 백성 민주해방 운동한 기록이라고 해갖고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풍수같이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고 했다 또 출애굽기만 빼고 설교했대요. 참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역이 될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니들 강대국에 의지했지. 여기서는 애굽이라고 나오고 바로의 세력이라고 나와요. 그 근대로 얘기하면 일제왕 그 철학 일본 철학 이거죠. 이건 뭐 눈에 뻔히 보이는 마귀 새끼잖아요. 아니 그거를 눈에 뻔히 보이는 마귀 새끼를 마귀라고 얘기 못하면 그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는 눈에 뻔히 보이는 마귀 새끼들이 역사에 예? 로마에 네로라든가 응? 도나티안이라든가 이런 마귀 새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더 그리고 무솔리니 나치의 스탈린 일본 일제 시대 때 철학 그 마귀 새끼라니까 그건 그 자리에 누가 봐도 마귀 새끼야. 그 마귀를 마귀라고 얘기 못하는 게 그게 무슨 놈의 교회예요? 응? 그러니까 이 강대우리지 않냐? 뭐 니들 한번 볼래?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수치당할 거야. 너희들이 수치당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그늘에 피해서 거기서 수욕을 당할 거야. 이제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니들 강대국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왕국 형성 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도구가 뭐냐?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선포했느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는다. 다른 거 갖고 얘기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냥 뜬금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연속적인 얘기를 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선지자는 왕국 형성 운동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했고 연속성을 지었다. 어떤 연속성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그러니까 이 연속성이라는 말은 과거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배교를 이 과거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배교를 지적을 해요. 너희들 이렇게 스타르지 마라. 여러분 미가 3장 뭐 얼마나 잔인해요. 나의 두령들아 치리자들아 나의 백성의 살을 뜯어먹고 뼈까지 말라 냄비에 끓여먹는 자들아. 그 첫출 얘기거든요. 사람들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 일당 임금을 안 주고 월급을 안 주고 떼먹는. 그러면 여러분 월급 안 주고 뭐 먹고 사는 그 사람? 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만큼 벌었는데 임금을 이만큼 주면은 자기가 이만한 이득이 남아가지고 이걸 갖고 해외도 여행 가고 자식들 유학 보내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요것밖에 안 되니까 이건 꿈에도 못 꿔. 그러니까 밥 먹고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 집 자식들은 어디 가면은 가서 뭐 공부하거나 그러면 월세 50만원씩 내야 돼. 야 요즘에요 저쪽 서대문 같은데 조그만 밤에 50만원이지만 얼마 전에 그 우리 신문사 제 상부가 큰 원룸텔을 갖고 계시는데 그 월세가 얼마였대? 75만원이래 강남. 우와 여러분 여기 사우나 있잖아요. 사우나 그 이 카운터 보는 사람 있죠. 3교대 그 사람 월급 얼마인지 알아요? 70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저기 예비드렸던 한 가족 있었죠. 한 달 전에 그분이 이제 여자 권사님이 저걸 내요. 청소를 해. 청소. 빌딩 청소.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 70이에요. 70. 내가 그래서 그 가족 불러다가 한국 땅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느니 애들도 그냥 대학도 그냥 어디 이상하게 이렇게 보내지 말고 그냥 다 가라. 그래서 내가
호주 기독교 대학을 후계해 줬어요. 부모로부터 자식까지 다 끌다니면서 일당이 25만 원이야. 최소가. 최소가. 우리나라는요, 이거는 말이 신자유주의지, 요거 마저도, 있는 요거 마저도 사람들이 더 줄여버려. 더 줄여버려. 그거 어떻게 살라고. 이거 큰일입니다. 큰일. 뭐가 이게 민족 자긋심이 있어야 뭐 어디 일제가 쳐들어오면 독립운동이라도 하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실망을 해갖고 안 하려고 해, 이제. 자,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교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 회개. 이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 이런 식으로. 회개. 그 다음에, 뭐를 했냐? 이제, 그 미래의 일에 대한,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망을 해요. 뭐냐? 신명기적 관점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이 사람들이 그 미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를 살고 있으나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선지자적 전통은 현재를 살고 있으나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는 미래를. 자, 그다음 네 번째. 그 선지자 중에 이제 중요한 두 시기가 있는데요. 네 번째로는 두 시기, 시기. 시기는 언제냐? 하나는 사무엘 때부터 다윗 때까지. 아니다. 그 바벨 포로를 끌려가는 때까지죠. 그러니까 문서 운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사야 문서 선지자라고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후부터, 포로 끌려간 후부터, 그 선지자들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이때까지 두 시기로 나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미션이 뭐냐? 미션이 뭐냐면요. 재조직을 해버려요. 그리고 재건설하는 거. 뭐를? 죄에 빠지고 그 사람을 수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랬던 땅을 완전히 갈아엎고 그래서 아모스서에 뭐라고 그래요?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거. 그게 재조직이고 다시 건설하는 거. 그게 선지자들이 얘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들에 대한 그걸 잘못 봐버리면,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잘못 봐버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젊게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전 단계에서 그 앞단계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또 전 단계에서 앞단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제 배교를 지적하고 죄악을 지적하면서 신정통치로 이끄는 사람들. 이게 선지자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재조직을 해. 완전히 다 흐트러버려. 그 다음에 다시 건설을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중표였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근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연구하여 너희들이 선포하라고. 그래서 우리 말씀 왜 배웁니까? 우리가 이거 배웠으면 나가서 우리가 선포하라고. 새 시대를 얘기하라고. 새로운 조직을 하라고. 새로운 건설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게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이 사람들의 이 제조직 재건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또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재림 때를. 이 재림 때에 재조직 재건설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네? 1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없어지고.
제조직 재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는요, 중소형이지만은 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굉장히 큰 교회예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가 교인들이 150명밖에 안 된 조그만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미국에서 끼친 영향이 1위라고 하잖아요.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건물도 안 지어. 그냥 군인 박사 있죠. 동그라, 옛날에 동그라 박사 기억나요? 양천? 그거를 매입해갖고 그냥 그거 그대로 쓰는 거야. 다 성교비를 쓰거나 아니면 사람들 돌보는데, 가난 이웃들 돌보는데 그렇게 씁니다. 저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 그러니까 선지자의 개념을 왕국 형성운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는데, 과거에 대해서 배교를 지적하고 그 사람들의 그 착취와 그, 이, 뭐야, 이, 타락, 도덕적 타락, 이걸 회개를 촉구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왕국 형성운동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개념을 가지면 다음부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선,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은 뭐라고 했죠? 예? 사무엘 이름 뜻. 이 동네는 슈퍼마켓도 없는데 잘 까먹고 와. 자, 사무엘 한번 따라 합시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선지자를 사무엘로 세우면서 히브리 문학은요, 이름의 상징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자,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는데, 이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 나단과 갓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단과 갓.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나단과 갓으로 부른 거예요. 나단과 갓으로. 그냥 나단과 갓으로 부르는데, 나단과 갓으로 부르는데, 그 역할 하는 뭐예요? 응? 쓸데없는 인간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간.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그 3000년 전의 사명이나,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나, 같은 사명. 이게 연속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전쟁 때처럼 사람을 칼로 죽이면서 정복하는 것은 없어졌죠. 응? 그 지금 이스라엘이 막 그 자기들이 이 성지를 탈환한다고 저짓거리하는 거,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오늘 읽었던 15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준비식이고,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건립. 그리고 사무엘하 1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 등장시키기 위해서 한나와 엘리야의 이야기. 다 기억나죠? 그 다시 리피트 안 씁니다. 궁금한 사람들 다시 보면 돼요. 요즘 참 좋은 시대에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이 치면서 거기에 에드먼 났던 그 가난한 사람을 그 어려웠던 그 비참하게 지저받던 한나를 들어올리면서 사무엘상 2장에서 구원의 뿔 예수를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 이후에 선지자들은 왕국 형성 운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과거를 회고하면서 배경을 지적하면서 그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면서 가난자를 착취하는 걸 지적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 사람. 그래서 재조직과 재건설의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 기존 지지서를 들어 얻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이 역사를 내다보는 그런 사명을 갖는 우리 초야핑계 성도들 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어떤 기도냐면, 주님, 우리를 역사의 한복판에 보내주셨는데
일제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민족의 시대를 내다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기며 이제 시대적 선포를 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다 먹여주고 다 살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생길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소명의식을 갖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이제는 나 하나의 아니와 그 또한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 민족의 그 범죄와 가난자들에 대한 착취와 그리고 또한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며 회개했던 걸 회개하며 미래의 새로운 재조직과 재건설 그리고 또한 연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리하려고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누구도 자기의 건물을 갖지 아니하였고 선지자들은 그 누구도 자기의 개인 출세만을 위하여 자기 아니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민족 공동체를 회개시키며 민족 공동체의 앞날을 걱정했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대승적 시각을 갖게 해주시고 이제 대자적 민중 시각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 우리 주의 앞병 개성도들 아버지, 이제는 나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도모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선지자의 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우리 또 아버지 제자들 그냥 거길로 내서 그 제자를 파송하며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의 수역자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민족을 구성하십시오. 주님, 놀란 역사를 통해 주님, 연하여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초이아평교회, 뜻이 있으셔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구약성경에서 시대마다 사사기 시대나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악한 왕이 등장할 때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우상 숭배하며 폐교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 선지자들이 나타나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조망하며 그리 또한 그 사회를 재조직하고 재건설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하는 그 전망을 우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개교의 출제주의, 축복론, 내 하나 배부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는 그러한 개인의 소원성취에
종교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요? 주님, 일제시대 때 민족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한국교회의 선각자적 의식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선지자들의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사 역사의식을 갖고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의 선지자적 전통을 그 연속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나려야 되지만은 주의 앞에 온 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